안녕하세요, 심으뜸입니다. 오늘은 전신 운동을 준비했어요. 총 10가지 동작이고 50초 운동, 10초 휴식 반복해볼게요. 먼저 매트에서 시작할 거고 점점 일어나는 동작으로 바뀔 거예요. 첫 번째 동작은 버드독이고 10초 있다 시작할게요. 네 발 자세를 취해줍니다. 내 몸통이 천장에 붕 떠있다고 생각을 하고 동시에 팔다리를 뗐다가 가져오기를 반복할게요. 떼는 순간에 몸이 흔들리지 않도록 중심을 잘 잡아주시고 호흡은 천천히 내쉬면서 팔다리를 뻗었다가 마시면서 가져오세요. 다시 이때 중심은 팔다리가 아니라 몸통이에요. 팔꿈치가 과신전되지 않게 주의해 주시고 팔과 무릎 위치가 너무 멀지 않게 또 너무 좁지 않게 사각형 모양을 만들어주세요. 시선은 자연스럽게 매트 끝쪽을 바라봅니다. 다음은 플랭크 자세에서 진행하는 토탭 동작이에요. 자, 플랭크 자세에서 오른발 터치 한 번, 왼발 터치 한 번. 오른발 터치, 왼발 터치. 반복해 볼게요. 자, 손바닥으로 계속해서 바닥을 밀어내 주시고 시선을 너무 떨어지지 않게 살짝 고개를 앞쪽으로 들어주세요. 복부에 집중해 주시고 발을 터치할 때 최대한 복부 근육, 내 복부와 속 근육을 같이 사용하는 느낌으로 복부를 가늘고 납작하게 만들어주세요. 뛰는 동작이 가능하신 분들은 달리기 하듯이 동작을 취하셔도 돼요. 다음 바닥에 누워서 헌드레드 진행해 볼게요. 자, 가볼게요. 팔다리를 뻗고 마시고 다섯 번, 내쉬고 다섯 번.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다리가 계속 길어지는 느낌. 팔은 강하게 위아래로 흔들어주세요. 다리를 바닥에 두고 브릿지로 넘어가 볼게요. 자, 강하게 팔과 날개뼈 어깨로 바닥을 누르면서 엉덩이와 골반을 높이 들었다가 마시면서 내립니다. 다시 내쉬면서 엉덩이가 발바닥을 강하게 누르는 힘과 손을 강하게 바닥으로 누르는 힘과 반대 방향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마시면서 떨어질게요. 이때 엉덩이가 좌우로 흔들거리지 않고 동시에 올라갔다가 동시에 내려올 거고 이때 허리를 꺾는 느낌이 들지 않기 위해서 복부는 계속 납작하게 엉덩이와 복부가 내 옆구리 라인으로 서로 샌드위치처럼 납작해지는 느낌을 상상해 볼게요. 마시면서 내리고 목이 납작해지지 않도록 목과 어깨는 길어지게 그리고 무릎 방향으로 계속 다리가 길어지는 느낌을 사용해 주세요. 한 번 더 내려올게요. 다시 마운틴 클라이머 자세를 취해 주시고 자, 이번에는 X자 모양으로 크로스 바디로 마운틴 클라이머를 진행해 볼게요. 자, 다리를 크로스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골반에 회전이 생길 거예요. 이때 몸이 너무 과하게 돌아가지 않고 무릎을 반대쪽 팔꿈치 쪽으로 가져오려고 노력해 볼게요.
호흡이 조금씩 가빠지면서 자연스럽게 호흡이 진행될 텐데 내쉬는 호흡에 조금 더 집중하셔서 이렇게 호흡 컨트롤을 해볼게요. 숨이 차서 자연스럽게 호흡이 되는 것보다 내가 의도적으로 호흡을 뱉으려고 해보는 거예요. 다 왔어요. 자, 바로 뒤로 앉아서 리버스로 트라이셉스 모양 이렇게 자세를 취해주시고 반대쪽으로 이렇게 발끝 터치를 하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한 손과 한 발로 버티는 거기 때문에 중심을 잡으면서 진행을 해주시고 저는 팔뜨기가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은 이 상태에서 다리 한 번, 팔 한 번, 팔 한 번, 팔 한 번 이런 식으로 끊어서 진행하셔도 돼요. 가장 좋은 동작은 이렇게 몸이 약간 회전하면서 반대쪽 손과 반대쪽 발끝이 닿는 거예요. 손목에 무리가 가지 않기 위해서 계속 손바닥으로 바닥을 강하게 밀어냅니다. 자,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주세요. 얼터네이트로 런지 동작을 진행해 볼 거고 한쪽 다리를 뒤로 보냈다가 앞다리의 힘으로 가져올게요. 다시 한 다리를 뒤로 보냈다가 앞다리의 힘으로 다리를 가져옵니다. 체중이 뒤로 빠지는 게 아니라 앞쪽에 실어 놓는 거고 뒷다리를 깊숙이 넣는 느낌보다 살짝 반갑다 빼는 느낌으로 무게중심이 앞다리 전체에 있을게요. 특히 앞쪽에 있는 발바닥 전체와 발목에 힘을 주면서 내 발목이 너무 흔들리지 않도록 발가락, 뒤꿈치, 발 아치 안쪽까지 매트에 꼭 붙어있는 느낌으로 진행을 해볼게요. 중심이 조금 더 잘 잡히시는 분들은 조금 더 속도를 높여서 진행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큰 못복으로 걷듯이 팔꿈치를 이용하셔도 돼요. 자, 다음은 스탠딩 테스트 갈게요. 자, 머리 뒤로 깍지를 하고 준비합니다. 한쪽 다리를 들면서 반대쪽 팔꿈치를 트위스트 하듯이 회전시켜주세요. 마치 정면에서 봤을 때 복부 근육을 X자로 사용하는 느낌이에요. 이때 상체가 너무 구부러지지 않도록 복부 힘을 써서 다리를 강하게 내 배꼽 쪽까지는 끌어올린다고 생각하면서 팔꿈치와 무릎이 만나는 느낌으로 실제로는 만나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 상체가 회전을 하고 무릎은 앞쪽으로 올라오고 강하게 추측해줄게요. 한 번씩 더. 자, 이 복부 쓴 거를 가지고 하체 운동을 진행해 볼 거예요. 가볍게 하프 스쿼트로. 조금만 앉았다가 일어나 볼게요. 이 힌지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볼 거고 골반이 접히고 깊숙이 앉는 느낌보다 하체를 약간 전체적으로 리듬 있게 다 접어주는 거예요. 발목, 무릎, 골반. 동시에 접었다가 일어나고 동시에 접었다가 일어나고 이 골반의 움직임에 집중해서 하프 스쿼트를 진행해 볼게요. 특히 일어나는 순간에는 무릎을 펴는 게 아니라 바닥을 밀어내서 골반이 펴지는 느낌으로 발바닥 누르고 골반 펴고 발바닥 누르고 골반 펴고 골반을 접었다가 바닥을 밀어내고 골반을 접었다가 바닥을 밀어내고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작은 움직임에 집중을 해봅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인앤아웃 스쿼트로 마무리를 할 거고 점프 동작이 힘든 분들은 풀 스쿼트 동작으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돼요. 자, 스쿼트 자세에서 다리를 모았다가 방금 전에 한 동작을 점프 뛰면서 움직임을 준 거예요.
방금 전에 바닥을 강하게 발로 밀어내는 발목 힘과 골반을 펴는 힘을 동시에 써서 이렇게 최대한 사뿐히 앉았다가 가볍게 일어나는 느낌으로 엉덩이를 내 다리 사이에 내렸다가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키가 커지는 느낌으로 발끝 방향으로 무릎이 열리고 자연스럽게 발끝과 무릎의 방향을 같이 가져가 볼게요. 오늘도 재밌는 전신 운동을 딱 10분 해봤는데 기초 체력이 없어서 일상에서 좀 컨디션이 떨어지고 힘이 부족해요. 저는 매일 피곤해요 하시는 분들은 이 운동을 하루에 10분만 투자해서 매일 해주시면 기초 체력이 쭉 올라올 거예요. 아셨죠? 오늘부터 댓글로 출석 체크를 하면서 기초 체력 챌린지를 진행해 볼게요. 자,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